현재 세월호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는 작업은 중국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셀비지는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인양 입찰,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851억 원을 써낸 중국 업체 상하이 셀비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인양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상하이 셀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선박 구조 작업은 1,9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 시 평가에서 기술력 부문 2등을 차지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해상 크레인으로 선체를 꺼내려다 실패하고, 크레인 대신 재킹 바지선 두 대를 사용하는 탠덤 리프팅으로 인양 방식을 바꿨습니다. 1년이면 마무리될 거라던 인양 작업 기간은 1년 7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19일에 시험 인양을 시도하려 했지만 인양줄 꼬임 현상이 발생해 인양이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셀비지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유례 없는 큰그 선박을 들어올리는 일 자체가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가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하이 셀비지가 이번에는 꼭 세월호 인양에 성공해 주길 온 국민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